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 긴 불황 속에도 재테크로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 미국 주식 투자가 답입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주식 생초보도 돈 버는 글로벌 투자 특가.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주식의 미치다로 시즌4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즌4에 오늘은 실제로 번외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책을 저희가 지난 6월 10일인가요? 11일 날 제가 출간했기 때문에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을 특집으로 일단 구성해서 오늘 번외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리 2학년입니다. 네, 테마에 미친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식 강사 유호성입니다. 예, 유에스탁 본부장으로 있는 장우석입니다. 네, 장우석 본부장 나오셨고요. 오늘 또 저희가 게스트를 게스트로 처음이에요. 여성분 모신 게 떨지 마. 그러게요. 떨지 마시고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국내 주식도 모르고 미국 주식도 모르는 주식 생초보 최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최지혜 씨에 대해서 궁금한 점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랑 예전부터 좀 알던 사이입니다. 알던 사이고. 네. 제, 네. 저 조카, 친구뻘 되는데 우연히 전화를 그랬다가 오늘 뭐 하세요? 해갖고 지금 여의도에서 여기서 만나서 긴급 치료 해갖고 오자마자 책을 한 권 드리면서 그렇죠. 요즘 뭐 하시냐? 어? 그랬더니 요즘 또 곧 취업을 하신다 그래요? 맞아요. 취준생이었다 그때까지? 맞아요. 근데 취업 준비도 성공하고 또 어디로 취업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네. 유학 아니면 결혼? 아니요, 아예 직업을 거기로 잡아서. 혹시 H1 기자 이런 거? 네, 그렇죠. 소리만 듣던 H1. 그렇죠. 제가. 아, 박수 한번 더 쳐야 되네. 박수. 감사합니다. 아, 나중에 또 H1 기자. 저희가 또 제가 또 하는 게 준비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인터뷰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아, 당연하죠. 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장안의 화제? 까지는 모르겠는데 화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봉장에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 반응이 어때요? 원래 이런 책이 많이 없잖아요. 없죠. 네, 전혀 없죠. 없어갖고 그 대중성은 없지만 일부 필요한 분들한테는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약간 뭐 그런 비 같은 네. 담비 같은 예, 담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혹시요 최지혜 씨는 나이가 어린데 네. 가수 이문세 알아요? 알죠. 아세요? 네. 나이 한참 많았잖아요. 네, 말 닮으신. 거의 환갑 아니야? 네네. 거의 환갑일 텐데. 환갑은 모르겠는데, 나이가 꽤 들었을 거예요. 거의 환갑 거의 됐을 거예요. 그쵸, 많이 있으시죠. 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진짜 잘 아는 분, 저랑 아주 약간의 연결된 친구의 와이프가 그 소속, 그 평생이죠. 평생을, 밴드도 평생 그 관리를 하고 있고, 평생 그 공연 있잖아요. 공연을 하는데 그 팀이에요. 평생 네. 그 3년에까지 다 계획이 다 돼있대요. 계획이 아, 그 팀이 계속 다니는데 전 세계를 같이 다니는데 올해다 매번 매진해 매진 안 된 적이 없대. 그게 근데 텔레비라는 분도 아니고 그 대중 지금 예전에 대중적이었지만 지금 엄청나게 수많은 대중이 좋아하는 가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그쵸. 했는데 그렇죠. 그런 책을 쓰신 건가요? 그러면 우리 저희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중성은 없지만 네. 일부 필요한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책이고 담비와 같은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10년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아 근데 이원 선생님도 책 봤을 거 아니에요? 느낌 어때요? 일단은 겉표지가 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넘겨는 보셨어요? 아직 안 주셨잖아요. 난 세상에 책을 달라는 애가 이해가 안 돼. 네. 책은 사는 거거든. 맞아요. 아, 진짜로. 저 네. 사실 아무리 찔하다고 해서 책을 달라고 하는 건 예의는 아니지. 그래서 21일 날 찾아가려고요. 50도 안에 들어오시려고? 아, 3시부터 가가지고. 3시부터? 아, 이거 말이 나온 김에 6월 21일이고요. 첫 번째 내가 책 관련해서 출판 기념 투자 설명회는 김준권에서 하는데요. 김준권은 약간 야박해. 그래갖고 많이 올지도 자신도 없고 그래갖고 달랑 50권을 구매했네. 지금부터 또 엄청 하이 전화하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으나 50권이니까 그래서 번호가 뭐예요? 김준권.
114. 되게 궁금하네. 그냥 갑자기. 114로 전화가 가겠지만. 아, 네. 114. 아니, 근데 그 위치는요, 6시, 오후 6시 반인데요. 강남 구청, 강남 구민회관. 구민회관. 네, 그래서 대치역입니다, 대치역. 그래서 거기 좋은 게 약간은 조금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 좋아. 하이마트 그 바로 주차장. 그렇죠. 주차장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6시 반에 오면 뭐 책 못 받을 때 봐야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뭐 책을 구매할 수 있냐는 건데, 이게 또 증권회사에서 책 사는 것도 좀 그림이 안 좋다. 그래갖고, 갖고 사오신 분은 뭐 제가 막 사인을 해드리겠지만, 아... 이게 책 구매가 그것도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서비스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는 저나 오늘 이성 교수가 방송에 한국경제TV에 또 나가 있어요. 지금 리얼타임으로. 그래서 온나고 저랑 오늘은 장우석 부대랑 본부장님 둘이 했고요. 오늘은 유성 선생님 왜 나왔어요? 교수도 배워야죠. 선생님도 배워야 되고. 이제 미국 주치로 돌아서는 건가 자기도? 돌아서는 게 아니라 다 알아야죠. 다 알아야지. 다 알아야죠. 아직 계좌는 안 터봤죠? 그냥 계좌는 안 터보고요. 네. 근데 삼성증권 매매 그 저기는 되거든요. 차트 보는 거. 그건 되죠. 네. 네. 그건 에브리바디 돼요. 소용없죠. 네. 소용없지. 소용없죠. 그렇죠. 네. 한번 주문 내보는 게 안 보내가 중요하지. 근데 아직 안 해봤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좀 배워보면서 자기도 나름 주식의 국내 주식을 아는 사람이 어떤 입장인지 그거 한번 얘기 잠깐 해보겠고요. 다 알아야죠. 아, 다 알아야 되니까. 네. 저 지 씨는 미국이건 뭐건 간에 생초보라니까? 네, 저는 생초보인데 네. 요즘에 또 국내 경기가 안 좋잖아요, 많이.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네. 해볼까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다 봐도 네, 네. 리스크를 당할까 봐 네, 네. 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네. 이제 위원님이랑 이제 교수님들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네. 위원님이랑 교수님이 겹치는 사람 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본부장님, 네. 위원님,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들께 팁을 얻어서 네. 그러면 국내 주식보다 네. 미국 주식에 먼저 또 알고 어떤 걸 내가 선택할지 오늘 잘 네. 결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미국은 언제 가요? 미국은 저는 8월에 출국할 예정이고 이 여기는요 보통 방송국은 있잖아요. 네. 이게 딱 나오면 시청률도 좀 애매하게 나오고 서로 우기는 게 많잖아요. 네네. 이게 시청률 잘 나왔니 안 나왔니 그리고 그렇죠. 특히 케이블 같은 데는 약간 세밀하게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나왔니 안 나왔니 따는데 이거는 바로 맨날 반응이 나오거든요. 다운로드 수가 확 나와요. 그렇죠. 네, 아이튠즈 몇 건 딱딱 나오거든요. 반응이 좋으면 두 번 정도 더 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저에겐 좋죠. 아, 좋아요? 네. 아, 이게 또 요즘은 뉴욕 같은 데 가시면 뉴욕에서의 팟캐스트가 요즘 한국보다 훨씬 잘 돼 있거든요. 나중에 이걸 레지메 쓸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그래요? 또 아무도 모르죠. 이미 그러니까 쓸 거야. 저희가 요즘을 저희가 개편한 다음에 50위권에서 80권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름 괜찮아요, 저희가.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생초보, 우리 최지혜 씨가 우리 본부장한테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미국 주식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너무 그 초보잖아요. 네. 너무 초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첫 포문을 네. 아 열어주시려고. 아, 오, 오케이 말이야. 5분 만에 입덧 입. 네. 네. 제가 5분 만에. 제가 세미나 많이 했잖아요. 네. 뻑끗했어? 네. 네. 5분 만에. 세미나를 너무 여러 번 해서 네. 늘 이제 받는 질문이 뭐 2시간 3시간이 됐던 세미나 하고 나면 한겨같죠. 네. 아, 그렇죠. 계좌를 어떻게 열어야 되냐. 네, 본부장님 네. 저희는 한 시간 이상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본부장님 하면 3시간 동안 화장실 안 간대. 네. 왜요? 저는 저 양반의 방광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 진짜요? 세미나는 쉴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안 갖고. 방광은 어떻게 해요? 아예 다 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면 필라버스터로 한번 24시간 간 그것도 어랑 할 수 있죠. 근데 왜냐면 미쳤나? 왜냐면 돈 많이 버시는 건데 시간당 3만 원만 받더라도 야 3만 원 70만 원 이거 하루에 100만 원인데 그래 하루에 100만 원이네. 아 원래 그 군대 가면 네. 행군을 오래 하다가 네. 쉬었다 다시 걸리면 못 걷거든요. 원래 조금만 먹어야 돼.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세미나 때 컨디션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늘 이렇게 피곤하거나 아니면 지쳐 있을 때 했는데 한 10분 쉬면 하기가 싫어요.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 붙잡았는 게 아니고 다 10분 가셔라. 나는 안 간다 그거지. 뭐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 갑자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쉬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제가 또 강의를 좀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네. 왜 쉬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은 스트레이트 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걸 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그게 되게 피곤한 거거든요. 집중하는 시간이 맥시멈 15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 인생에
집중은 7분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15분. 어쨌든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이유가 오신 분들이 잘 듣고 잘 배우시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일단 또 지겨지고 있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제가 14년째 이제 2000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24일 날 첫 세미나를 했어요. 네. 네. 2002년 첫 세미나를 크리스마스 이브 날 했거든요. 네. 그때 이걸 엄청 바가지로 먹었죠. 저희 월드컵 때 안 한 게 다행이네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나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니까 선물 좀 많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망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사람이 별로 없었죠. 네, 네. 그러니까 직원이 더 많았어요. 아, 그 집에 가시기 싫으셨구나, 20살. 아니, 제가 잡은 게 아니었고, 저 그때만 해도 리딩에 입사한 게 아니었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리딩에서 시작을 했는데 세미나를 누군가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국내에 저밖에 없으니까 부른 거죠. 지금 손님으로 와서 세미나 하는데 직원이 한 30명 왔어요. 아, 와. 그 리딩 직원이 전 직원이 거의 나올 정도로 오갖고, 그때 아마 고객이 한 20분 있는데, 그날도 한 두세 시간 세미나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너밖에 없을 것 같아 해서 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쭉 듣고 나서 계좌를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환전은 어떻게 하나요? 신나게 이제 뭐 네. 좋다 궁금해요. 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들었는데 근데 지금 4년 동안 그 질문을 같이 하고 있어요. 3시간 열심히 강의했는데 계좌 어떻게 열어요? 네,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럼... 계좌 왜냐면 계좌가 똑같거든요. 어. 제 마지막에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 네, 네. 한 시간 후에. 근데 왜냐면 제가 생각해 봤더니 약간 그 제가 위원님 하신 말씀 제일 뭐 그 한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먼저 하는 게 장땡이라는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그냥 만약에 아, 계좌 한번 열어볼까 하고 인터넷 사이트만 열면 아 똑같네 국내하고. 근데 막연하게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왠지 이름도 영어로 써야 돼. 그것도 내 주제에 무슨 미국이냐 내 팔자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거기서 막히고요. 네. 그 다음에 간신히 계좌를 여신 분이 환전을 또 해야 돼. 그렇죠. 원화로 거래가 안 되거든요. 아 진짜요? 예. 진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유연성 따라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환전을 또 해야 되는데 환전을 또 해보려고 했더니 뭐 전신한 기준이 어떻고 지금 현금 사고팔 때가 어떻게 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왠지 손해보는 느낌. 네. 이게 또 뭔가. 맞아요. 그러면서 봤죠. 사이트를. 그러면서 이제 그 허들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국내 주식으로. 예, 또 하다가 네. 또 세미나 하면 또 그게 궁금해지고. 맞아요.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거기까지 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거기까지 모든 걸 다 해서 한번 미국 주식 하신 분은 절대 국내로 안 넘어가거든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똑같은. 진짜요? 예, 한번 하시면 안 넘어가요. 국내로는 절대. 야, 근데 이제 유효성이 하면 큰일 났네. 유효성 전세 밥벌이 떨어지네. 그 이유가 뭐예요? 떨어져. 그만큼 수익이 더 난다는 거예요? 초이스가 많아지죠. 다양한 전략의 구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물론 이제 이게 맞는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쪽에 베팅이 가능하고 시장이 좋으면 또 좋은 데로 가고 또 상품을 거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유부터 시작해서 저번에 했던 설탕 같은 것도 실제 매매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ETF가 또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어오신 분들이 한국장은 재미가 없죠. 근데 그 허들을 못 넘겼다는 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럼 이제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계좌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계좌는 기본적으로 너무 쉬운 게 지금 대다수 분들이 거의 한국 계좌가 있어요. 네. 내가 알기로는. 네. 거의 있고 지금 국내 대형사 위주로 해서 9개가 지금 해외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국내 대부분 한 반 정도는 이미 계좌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대로 딱 들어가면 해외 계좌 개설하기가 딱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동영상으로 딱 찍어놨어. 이걸 클릭하시고 이걸 클릭하시고 이걸 클릭하시고. 아 그걸 안 가도 된다는 거야 정말? 안 가죠. 안 가. GS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계좌도 없대잖아. 그래도 이런 분은 가보셔야죠. 한 번은 가야죠. 이런 분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 한 번은 가야죠. 한 번은 가야죠. 한 번 없지. 지진 씨 한 번. 아니 요즘에 비대면으로 아 여기 비대면 안 돼요? 여기 잠깐 비대면으로 최초 계좌가 되나요? 나 모르지. 비대면으로 최초 계좌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비대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능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본적인 거 하나 알려드리면 내가 돈을 넣으려고 그러면 은행에 가면 통장 만드는 건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주식에 있어서는. 해외 쪽도 계좌 만들어야 돼? 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이런 거네. 네. 보통 저축 예금을 갖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적금 하나 더 든다. 네. 한다 그러면 계좌 하나 더 만드는 거, 어카운트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 네. 돈 들어요 그거? 안 들죠. 안 들어요. 10원도 안 들죠. 다만
돈이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종이 3장 정도는 작성하셔야 돼요. 외화 투자. 종이 3장. 예, 뭐 아니 온라인만 읽었다. 예, 읽었다. 온라인으로 하면 그것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차이점을 인지했냐. 그 요즘에 글씨로도 쓰잖아요. 어, 인지했는데 뭘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걸 배우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좌가 만들어지고 환전에 있어서 또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죠. 환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 환율이 뭐냐? 뭐 내가 바꾸면 손해가 얼마냐? 은행에서 바꾸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말씀하시는데 거의 90% 이상이 전신한 기준이에요. 수표를 보내고 받을 때. 아. 왜냐면 현차 사고 팔 때 하면 갭이 너무 커요. 네네. 한 20원 가까이 손해를 보죠. 근데 전신한 기준을 하게 되면 한 0.7% 손해를 봐요. 근데 그나마도 지금은 스프레드가 확 줄어졌어요. 증권사 일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손해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얼마 전 기사에 뭐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인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의 없어요, 지금은. 매매하기 더 쉬워진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다른 팁을 드리면 그 키움증권 기준을 보면 웬만한 증권사의 환전 수수료가 거의 은행보다 싸요. 그렇죠. 수수료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외국에 가신 분 있잖아요. 네. 여기서 와서 환전을 해요. 아니 그 자기가 그 HD에서 환전을 해버려요. 나중에 필요할 때 달러를 바꿔달라 하면 나 달러도 줘요. 또 신청해 주죠. 달러 갖고 그건 가면 돼. 그렇죠. 그게 제일 싸요. 제일 싸죠. 네, 제가 팁을 드리면 저한테 필요한 정보네요. 제가 오면 뭐라도 생겨주자. 아, 그 진짜 대단한 그 바꿔보신 분은 알 거예요. 네. 되게 싸요. 증권사가. 왜냐면 증권사는 그걸로 먹고 살 만한 별로 없거든. 아, 그렇죠. 네. 내면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좌가 만들어지면 이제 일단 다 준비가 된 건데. 네. 어쨌든 거기가 제일 힘들었다 지금까지. 네. 거기까지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더욱 좋아진 점은 뭐냐면 4시 은행 업무가 마감이 되면 환전이 안 됐어요. 네. 근데 너무 사고 싶잖아요. 네. 그럼 또 지금은 가환전을 시켜줘요, 밤에도. 진짜요? 어제 전일 오늘 마감한 종가 대비해서 약간의 여유 있게 환전을 시켜주고 다음날 정산해서 받을 건 받고 돌려준 건 돌려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에 오후가 저녁이 됐어요. 계좌를 만들어놨다 싶으시면 그냥 아무 때나 밤에 환전해서 주식을 쉽게 살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발전했는데 이게 가장 어려웠다는 거. 제일 쉬운 얘기죠. 되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일본 여행 가려면은 엔화가 비싸잖아요. 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30년 기다렸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일본 여행 못 가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만 넘으면 미국 주식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넘으니까 역을 안 만들어 본 거지. 그쵸. 그걸 하면 왜 그러냐면 그 한순간 쫓겨요. 내가 환전을 왜 했냐. 내가 이 계좌를 주식 살려고 했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귀찮아지죠. 그렇죠. 이제 돈 꼴을 못 보잖아요. 되게 공감하는 게 확 느껴지네요. 네. 이게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러니까. 근데 저 궁금한데 저는 초보잖아요. 네. 근데 왜 꼭 주식이어도 미국 주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원래 보여드리는 게 그 네. 차트를 먼저 보여드려요. 네. 차트 투자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한국 시장의 흐름, 미국 시장의 흐름을 비교해서 봤을 때 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고 안 되는 가게가 있으면 네. 뭐 하시겠어요? 전 잘 되는 걸 당연히 하겠죠. 네. 그리고 그 가게는 권리금이 있을 거고요. 그죠? 네. 똑같거든요. 미국이 잘 되고 있고 주가가 좀 더 올라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관망하고 미국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기본적 바탕 없이 그냥 그래서 제가 네. 참고적으로 하나 드리면 네. 항상 이렇게 되면 책을 쓰는 사람들 몇 페이지 찾아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진짜로 미국 주식이 미국 답이다. 주식이 답이다에 85페이지 보면 S&P500의 과거 10년간의 그래프가 쫙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 아니면 이게 지금 없 안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는 안 나오니까 우리나 뭐 HTS 이런 데 보시면 S&P500의 과거 추이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대답 잘했죠, 제가. 네, 그렇죠. 네. 네. 그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얘기예요. 지금 5년간만 봐도 아니 이제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주가만 봐도 S&P500은 60% 올랐어요. 네. 연간 12% 정도 올랐죠. 근데 한국은 -7% 8%예요.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그건 여러분 선택하기 나는 거죠. 여기서 한마디 더 저도 보태자면 잘 질문해야 되잖아요. 질문해야 되는데 그게 저도 요즘에 좀 공부하기로 하고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괜찮아 안텄지? 괜찮아 안텄지. 전기 전문가라고 하지 그거. 그렇죠. 그 해외에서 투자 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어디가 많은지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지. 대한민국 누가요?
부자만 붙이고. 우리 박현주 회장 그나마. 미국 보면은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이라든가 제시 리버머부터 시작을 해서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이칸 형도 있고. 그렇죠. 아이언 그렇죠. 형님도 있고. 근데 유럽에 있을까요? 유럽? 유럽? 유럽 투자명이. 어디가 있겠지 뭐. 사실 한 명은 알고 있거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아, 코스톨라니. 네. 말고는 다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적을 바꾼 거 아니야? 바꿨어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미국 주식이 그만큼 돈을 벌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사실은 이 많은 내용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죠. 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식이든 세상을 사는 거랑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주식시장만 돌아오면 제가 딱 표현하는 게 뭐냐면 차를 타면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뭔가 네, 네. 자기가 아닌 것 같은 막 욕을 한다든지 저렇게 안 봤는데 저런 사람 왜 저럴까 말이잖아요. 네, 네. 딱 그렇게 바뀌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시장에 투자해라. 그게 요점입니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의 잠재력이 한국보다는 더 미국이 월등하다?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보고서는 뭐 네이버 너무 많죠. 그냥 치면 나오죠. 미국지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뭐 박스팩 갇힌 개미들이 뭐 이제 죽어나냐 하면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네 만에 제 얘기가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뉴스들이 온통 그런 뉴스잖아요. 네. 그다음에 연금은 국민연금은 국내로 적고 해외 쪽의 비중은 늘리고 있고. 막 그리고 다 그런 얘기잖아요. 뭐 강남의 부자들 뭐 미국지 사 돈 벌었네. 다 그런 내용인데 쉽게 하면 다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서 막연히 어렵겠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저는 본부장 저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정민학교 얘기했었으니까 저는 약간 디테일 있게 좀 나름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격조 있게 얘기해 드릴까요? 네. 네. 왜 미국으로 취업을 해요? 저요? 네. 왜 한국에서 하지? 뭐 고용 노동 관련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안정성? 안정성 이런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환경이란 게 직업 환경 아니면 자연 환경? 직업 환경. 아, 직업 환경. 네, 그래서 뭔가 좀 선진 문물을 많이 직접 피부로 와닿으면서 배우고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솔직히 이런 건 좀 프라이버시는 제가 되게 중시하는 사람 경우가 아시죠? 네. 친구들이 뭐래요? 미국에 취업한다니까? 다 하나같이 부럽다고 해요. 부럽다고 하죠. 굉장히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정말 저를 욕하도록 할 수 없어. 전 진심대로 얘기하는데 왜 다들 헬 조선이라 그래? 대한민국이? 길거리가 죽죠. 다 왜 헬 조선이라 그래? 네?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도 좋고 기업들이 잘 나가고 뭐 다 뭐 막 모든 게 만족스러워. 다 취업도 잘 되고 어? 그리고 기업도 잘 벌고 기업이 단 돈을 잘 벌면 가게도 돈을 잘 버는 거잖아요. 월급도 잘 벌고 그렇죠. 취업도 잘 되고 캐나다 얘기를 드리면 제가 한 15년 전인가 제가 우연히 제 옛년부터 저 외국 자료를 많이 보고 일을 했으니까 홍콩에서 말해요. 홍콩도 보면 그 인구가 두당 한 집에 한 3명, 4명 잘 안 돼요. 3.5명 정도 그렇게 안 돼 결혼한 경우에. 근데 예전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 어렸을 때 부모님 즉 장부모님 어렸을 때 보면 엄마가 일하셨어요? 저는 했는데 네, 제 주변 친구들은 네, 다 안 했어요. 안 했죠. 어머니 일하셨죠? 네, 어머니 일하셨죠. 하셨죠. 대답이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저 어렸을 때 보면 내가 나에게 들었던 건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거의 다 어머니들은 집에 있었어요. 죽으셨어요. 네. 일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결혼할 때 보면 제 냉정히 말씀드리면 저희 또 집안 중 한 명에 이 친구가 딸인데 일을 안 해. 이런 말 하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결혼도 잘 못 해. 근데 여자들도 다 일하는 분위기거든.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홍콩에서 예전에 봤을 때 제가 막 결혼할 초입 때 그랬는데 집안 평균 잡수가 2.4개 정도 나왔는데 홍콩이. 왜냐면 부부만 일해갖고는 돈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일을 더 안 해요. 주말 일을 하는 위켄드 잡 일을 많이 해요. 세컨드 잡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일을 한 4-5개 하잖아요. 네. 네? 진짜로. 근데 제가 까놓고 얘기해서 엄청나게 돈을 잘 벌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지금도 저희가 하나 줄이라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인데 왜냐하면 엄청 경제가 좋으면 한국 주식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그게 역으로 보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안 나왔을 거야. 근데 GSC 친구들이 다 한결같이 축하한다고 제가 그냥 전화 들었어. 내가 뭐 조카 딸 갔을 때 엄청 좋아하고 정말 반가워했죠. 계속 막 축하한다. 부모님한테도 기도 잘한 것 같다. 네. 아버님은 좋아하시고 실망 처음에 했지만 정말 좋아할 거라 했잖아요. 그게 진심이거든. 근데 정말 여기서 내 질문 들어왔는데 탄욕하면서도 왜 한국 주식이 올인하냐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배우러 왔잖아요. 그게 바로 허들을 못 넘은 거고. 우리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잖아.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여기 설문조사를 해봤어. 이번에 이틀 동안 여기 페이스북 페이지 하는 사람들. 페이스북 페이지를 어떻게 찾는지 알아? 네이버에서 뭐 치면 돼요? 미국 주식. 네이버에서 미국 주식만 치면 저희가 운영하는 바로 뜨던데요? 바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의외로 잘 몰라서 안 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주식을 제일 깜짝 놀란 1등이랑 공동 1등인데 1등이 뭐냐면 이게 하나. 주위에서 증권회사도 그렇고 미국 주식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야. 없었죠. 왜냐면은 한국 주식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 매매가 쉬우니까. 아, 큰 거죠. 딱 이렇게 해보면 되죠. 예전에 15년 전에 처음 뭐 우리나라 수입자동차 나왔을 때 수입자동차가 없었잖아요. 탐 욕하고 그랬단 말이야. 종차 끼면 잘났지 한다 해서 제가 예전에 뭐 전 타니까 탔었으니까 차 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저 뭐야 이러고 이랬을 때거든. 근데 지금 뭐 다 타잖아. 왜? 쉽게 사거든. 여기저기서 수입차 사라고 세일하고 BMW 사라 막 얘기 맨날 오잖아 세일즈맨이. 네. 여의도 백화점 지나가더라도 세일즈 하잖아. 사서 나눠주잖아. 지금은 좋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아 냉정히 보면 그래. 그리고 그쵸. 사람들 보면 후광통에 미쳐있잖아. 후광통 많이 맞아요. 했잖아. 내가 깜짝 놀랐다. 후광통 안 들어봤지. 네네 들어봤어요. 지금도 보면 깜짝 놀고 말해서 증권회사가 성광통에 기대를 많이 해요. 기대를 엄청 많이 해요. 많이 해 진짜로.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앞으로 어느 나라 주식을 하겠다 했더니 30몇 프로가 미국이야. 미국. 그리고 또 나머지 한 30% 정도가 아니 미국이 한 60% 되고 30몇 프로는 I don't care야. 돈만 벌면 하겠다. 그쵸. 어느 나라고. 중국 하겠다는 사람들은 3-4%밖에 안 돼. 안 되죠. 안 돼. 깜짝 놀랐어. 근데 사람들 왜냐하면 다들 미국 좋다고 다 하잖아. 뭐 조중동이구가 뭐 정치 보수적인 미국 하늘같이 무시잖아. 주식 얘기하면 안 해. 안 하죠.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심지어는 제가 또 잘 모르는 이유는 하나죠. 뭐? 증권사 직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증권사 직원들이 안 하니까. 아까 하라고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아 미치겠어 정말 그런 거 보면. 그러면 중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는 어떤 게 더 뭐지? 수익이나 이런 건 더 좋아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중국은 하나 말씀드리면 개인 비중이 90%예요. 네. 개인이 90%고 외국인 3%? 나머지 기관이 한 7% 돼요. 근데 어떤 분은 한국의 어떤 전문가 분은 코스닥은 안 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개인이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죠. 안전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더 안전판이 없는 게 중국이에요. 종잡을 수가 없어. 올해 1월 달에 폭락한 게 걔네들이 막 폭락하는데 사실 그 크게 이유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쵸. 물론 PMI 제조업 지수가 안 좋다, 뭐 경기가 안 좋다라고 경청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네. 개인들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죠. 돈 되냐 안 되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단 이 그 붙이는 것도 웃기지만 제가 딱 한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중국 기업을 한 세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말 못해요. 정확하게 그 회사를 이름을 대봐라 그러면 그렇죠. 지금 아닌 거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도 모르는데 내가 아 이건 뭐라고 어떻게 했지 이렇게 그런 기업인데 그래서 우유 만드는 회사가 네몽고 이리시럽 같은 거 눈에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와요. 네. 네몽고 이리시럽이 안 들어오잖아요. 미국 기업을 얘기하라 그러면 당장 스타벅스 앞에 보이고 맥도날드가 옆에 있고 신발 나이키 신고 있어요. 네, 네. 언더아머 옷 입은 사람도 있고 그 차이거든요. 근데 언더아머 이거 좀 해야지 해. 그러니까 네. 근데 거기에 같이 갖다 붙이는 자체도 저는 사실 쪽팔리지 쪽팔리지 네, 단지 뭐냐면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제시 실수한다네 기분 성질 나셨잖아 지금 중국이랑 아니, 감히 중국이랑 비교해 젠장 이거 성적이네 시장이 크고 작은 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봐야죠. 아 역사 네, 시장 역사를 봐야죠. 네. 100년 역사 동안 여러 가지 뭐죠 겪고 나서 지금 미국 시장에 올라온 거잖아요. 네. 산전 추천을 근데 중국은 그런 과정이 별로 없었거든요. 성숙된 시장이 어떤 거냐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말도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일사오태 때 이민군 쳐들어온 걸 맨날 얘기하셨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네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진짜. 한국 분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잠깐 동남아에 생활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있는 싱가포르 사람들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한국에 가서 중국말을 쓰면 왜 기분 나쁜 얼굴을 보냐. 이 사람이 중국말을 쓰면 한국에서 어떻게 폄하하죠. 아, 참깨들이 이런 데까지 식당에서 밥 먹고 너 짧게 좋아졌다. 근데 이 사람이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중국 본토 사람이 아니고 홍콩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말레이시아도 잘 나간 사람들인데 단지 중국말 썼다는 이유로 되게 폄하하잖아요. 폄하하는데 불구하고 그 시장을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는 자체가
너무 웃긴다는 거죠. 아... 싫은데 짜증나고 싫잖아요. 뭐 조선족이 아마 우리 이쪽에 있으면 우리 상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인정 안 하실 걸요 한국분들이. 그렇죠. 네. 유일하게 한국, 중국과 일본 무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나라의 주식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고, 아직 믿을 수가 없어요. 그놈의 나라. 그 주식은 특히. 그렇죠. 네. 믿을 수 없는 게 일단은 가장 크죠. 아, 그 이 작년, 재작년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 기관, 개인 투자 얼마나 그, 좀 빨렸어, 한마디로. 롯데도 혹 하는데 중국은 더 못 믿죠. 아니 그 롯데 얘기도 하지 마. 난 그 롯데 보면 방송에서 그렇다. 롯데도 한마디는 씁쓸하고 개 짜증나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막장 중에 그런 막장이 없어.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막장이고 내가 여기서 하나 또 센스 있게 드라마 얘기 하나 해줄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미국 드라마의 막장은 무시할 수 없죠. 엄청나잖아요. 제가 그렇죠. 뭐 좀 미국 미쳐 있잖아요. 네네네 드라마. 맞아요.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롯데를 보면 리벤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복수란 R-E-V-E-N-G 리벤지거든요. 네. 리벤지에서 남녀 관계 빼놓고는 거기 다 나와. 어... 남녀 관계.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청소년이 듣지 않을 거니 방송. 그죠? 네, 네. 리벤지는 그 엄마 아빠의 그러거나 그 뭐라 그러죠? 그 근친이라고 그러죠? 네네 네, 근친. 근친만 아니고 다 합니다. 다 해요. 일단 다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근친만 안 하고 다 해. 거기 나온 애들 에브리바디 다 해. 네? 얘 있다 저 있다 막 하는 데다가 거기서 엄청 부자고요. 엄청 부자 가족이 나오고 거기 이제 살인까지 들어가요. 네? 살인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네. 그것만 제외. 근친이랑 뭐 섹스 그런 거 그런 살인 제외하고 그 수많은 거기에 그 권력 투쟁 그 안에서 뭐 권력을 하는 거 다 나와. 그래서 아 정말 리벤지 보는 것밖에 생각 안 나죠. 그 드라마 그거 보면 해서 엄청나고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유호 선생도 그 잘 알겠지만 지금 중국이란 나라랑 미국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 본부장님 얘기했지만 상당히 안정된 나라 미국, 그냥 모든 앞서가는 나라 미국, 네. 중국은 상당히 변동성이 엄청 크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위기감도 있고 뭐 앞으로 기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 들쑥날쑥 세별 났다가 또 바투막 바나바통 나가고 분위기 자체는 올라갈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같은 시간대 있다 한 시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중계고 그 장점 빼놓고는 엄청 올라갈 때 행복하지만 떨어질 때 보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3개월 떨어지는 거 3년이니까 알아서 잘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라는 거 하니까 갑자기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상한가 한 번, 하한가 한 번, 상한가 한 번, 하한가 한 번이랑 하한가 한 번,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 어떤 게 수익날까요? 상한가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냐면 변동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결국 상한가를 먼저 가든 하한가를 먼저 가든 변동성이 그렇게 크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원금 손실.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와 짜증나요. 네. 혈압을 넣어. 그 변동성이 되게 무서운 예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미국 이제 주식에 계좌도 만들고 환전도 했어요. 이제 종목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차트 분석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로 차트 분석 또 어떻게 알았어? 누가 또 주위에 주식하셨어? 아, 저희 아버지가 관심이 많으셔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걸 제가 견눈질로 많이 봤어요. 차트 분석 연습을 하시고 아, 네. 불꽃 양봉 좋아하셨구나. 네. 불꽃 양봉. 조언조. 차트는 안 하죠. 차트 분석은. 아, 그 필요 없어 그거? 네. 아니 그 주식이 발자취잖아요. 차트가. 네. 그 주식을 움직이는 게 뭐 그건 알겠죠. 회사에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뭐예요? 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 그런 걸 판단하잖아요. 네. 장사 잘 되면 기꺼이 돈을 주고 사겠죠. 그쵸. 그런 것들을 점을 찍은 게 차트잖아요. 네네. 그 결론적으로 장사 잘 되냐 안 되냐가 그 발자취를 남긴 거지. 네. 그 발자취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 뭐가 먼저냐는 얘기죠. 달기 먼저 달걀이 먼저냐. 그럼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은 먼저 뛰어 올라가고 그런 건 없나요? 실적이 좋아 엄청나게 큰 뉴스가 아닌 이상 일단 한번 보죠. 진짜 돈을 버는지를 보고 뭐 사실 디즈니가 상해 디즈니랜드 열린다는 소식만으로도 주가 갈 수 있겠지만 실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보고 주가가 튀어오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거의 확실하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강의한 내용 중에 그 세미나 했었지만 차트만 보면 차트를 봐라. 근데 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차트가 올라간 종목은 무조건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네. 거꾸로 생각한 거죠. 차트가 좋다는 얘기는 기업 실적이 무조건 좋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워렌 버핏. 네네. 대단한 분이잖아요. 네네. 그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들 있잖아요. 골드만삭스니 모건스탠리.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이 미국에서 어떤 종목을 사겠냐는 거죠. 선생님 어떤 종목을 사겠어요? 아니, 사부는요. 같은 회사. 불꽃연구. 같은 대학도 나오고. 그렇죠. 고양이고 그런 거. 그런 거 안 하죠.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 차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한국 분들은 그걸 자꾸 보시니까 많이 보죠. 그렇죠. 네, 많이 보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읽기도 싫은 거예요, 리포터를. 근데 차트는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유선생님 그런 거 갖고 많이 강의했잖아. 저희는 일단은 기술적 일단은 나중에요. 일단 나중에.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학교에서 뭘 가르쳐 유선생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 가르치죠. 펀더멘털. 아, 펀더멘털. 아. 기본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고평가 저평가 뭐 그거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하나 더 질문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예상 실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막상 까보면 뭐 개인이 예상한 거나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거나 뭐 편차는 심하게 나잖아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애널리스트들이 예상 실적 파악한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지. 저는 80% 이상 맞다고 봐요. 거짓. 그리고 예상 실적을 파악하는 사이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중간중간에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만 모아서 봐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간혹 틀릴 수가 있죠. 그렇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변동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거나 주가로 움직이는 거 실적이라는 거는 기억하시면 되죠. 아, 저도 거기 약간 보조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나름 미국 주식 투자도 많이 했고 개인적으로 하고 지금도 좀 미국 주식 제가 한국 주식은 없어서 미국 주식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의 가장 큰 특징적 그런 거 평가할 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우리나라는 HTS가 뭐 보문장 자체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지도는 너무나 많아요. 경제지도 많고 우리나라는 뉴스가 똑같은 뉴스가 도배합니다. 아 맞아요. 네이버에 딱 보시면은요. 네이버에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답이다라고 예를 들어 우리 걸 예를 들면 하면 보도 자료가 나왔어. 그럼 보도 자료 한 명 두 명이 넘어갑니다. 똑같은 뉴스가 나와서 보다가 지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네. 오늘 반도체 무슨 체계체 좀 개발했다면 HTS로 두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사이트, 중 주식이랑 하는 어떤 사이트나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가도 일단 회사 거에 들어가면 그런 뉴스가 나오지도 않고 해봤자 자기네가 발표한 레포트 정도 나오고 안 나오는 데다가 거기 나오는 거는 그런 보도 자료 속 나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 모든 거가 실적에 대한 것밖에 안 나요. 그런데 문제는 실적이 걔네들이 우리나라는 사자밖에 안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왜 증권 솔직하게 매도 의견이나 보유 의견 안 내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들고 일어나요. 일단 회사에서도 들어오고 문제는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항의해요. 내가 들고 있는데 매도 사인 왜 내냐 이거죠. 그렇죠. 항의해요. 진짜로. 내가 손실 나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왜냐면 그 우리나라는 매수밖에 못하고 공매도가 실제로 괜히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쵸. 미국은 공매도가 에브리보다 열려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미국이랑 우리나라 딱 차이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두면 까놓고 이거 딱 집어들면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GS건다라면 대한민국이 아주 그냥 재벌로 보면 초상위권 재벌이고요. 기업의 순서대로만 보더라도 100위권 안에 들어가요. 개별 기업을 보더라도. 그쵸. 그게 수천억 번에다가 수천억 마이너스 나오죠. 회사가 그러면서 지나고 나면 이게 자기가 실수했다 그러고 심지어는 스스로 디스하면서 분식했다고 과거 사장한테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과거 사장인 거죠. 회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맞죠? 못 맞추죠. 예. 네. 들쑥날쑥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3개월마다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어닝 가이던스라 하거든요. 상당히 그걸 보수적으로 발표해요. 보수를 발표하고 그에 맞춰서 또 갠단데서 자기네 엄청 극렬하게 쌓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증권회사들이 레포트를 썼는데 상당히 근접하게 있고 그걸 컨센서스가 좋고 요즘 또 나온 요즘 내가 안 보여드렸나? 내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앱 같은 데 보면 쉽게 얘기하면 다수의 빅데이터 가치가 수많은 사람들 모여서 만든 그런 또 앱이 또 나와요. 상당히 만점을 더 근접하게 했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해요. 그리고 그걸 욕을 안 해요. 안 좋게 보더라도. 왜? 안 좋게 보면 그에 따라 쭉 매도라면 되거든. 그렇죠. 방향성이 양쪽으로 다 열려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라가는 거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저도 본부장 여러분에게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적 그 이상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그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양쪽 방향에 다 열려져 있어갖고 올라갈 때도 수익, 떨어질 때도 수익.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계좌에서는 숏플랙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래서 숏플랙 할 그런 많은 주식 팔면 돼요. 그러니까 팔고, 근데 그거가 우리나라가 요번에 그 올해 초에 거래소가 한 거에 보면 그거를 이제 미국 거를 하게 하고 작업을 한다 그러는데 아직은 안 돼 있는데. 안 되죠. 그것까지 곧 되면 이제 더 좋아지죠. 근데 이게 네. 그 초보가 오셨으니까 제가 우리 유선사용을 방송을 2주 넘게 했죠. 2주 한 3주. 초보 내가 선물 주신다는 건 뭐야? 아니, 예? 아니, 아니 생초보시니까 네. 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저 방송에 했는데 제 방송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 특징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유선생도. 제가 항상 뭘 발표할 때, 얘기할 때 한국인은 없어요, 그게. 제가 항상 마켓 시어를 얘기하잖아요. 마켓 사이즈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차도 기저귀를 하나 파는데 기저귀를 팔고 있는데 펜버스가 잘 나가는지 하기스가 잘 나가는지를 전 세계 갖다 놓고 여기 아직 천이라서 몰라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 맥주가 이렇게 맥주도 보드와이저가 네. 있으면 네. 저도 몰라요 총각이라서 자기는 얼굴 보고 총각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저기 유연이 잘 쓰는 건 나와바리 있잖아요. 나와바리. 아, 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항상 보면은 뭔가 리포트는 있는데 시장에서 얼만큼 팔리고 있는지 가게가 열었는데 네. 가게가 번지르하다고 장사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손님이 얼마나 오는지 그 위치가 얼마나 상권이 좋은지를 파악해서 그 가게를 판단하고 사잖아요. 네. 똑같아 주식도. 근데 국내 제가 항상 늘 똑같이 마켓 시어를 갖고 와서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먹히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빼놓고 얘기했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어떻다 라는 걸 보여주면 제가 봤을 때는 안 살 것 같아요. 낮으면. 근데 그런 거 없이 어떤 뉴스 가능성 뭐 카더라? 그렇잖아요. 뭐 카더라라는 그런 가능성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 감각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죠. 근데 공제 너무 그렇게 까면 안 돼요. 제가 까면 되지만 네. 저는 중립 쪽이니까 공제 네. 너무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신다. 저는 저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은 국내 유일 혹은 단도. 그 다음에 1위 아니면 2위까지만 보거든요. 아 근데 제가 드리는 볼 말씀은 아 이거 말이 아니고 또 할 말을 까먹었네 이 사람이. 근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죠. 그 우리나라는 아까 조금 더 해드리면 삼성에서 반도체 개발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뭐 몇십억짜리 새로운 공시를 뭐 했다고 공시하고 이런 게 뉴스가 많이 반영이 되잖아. 그러니까 왜 웃어? 아니 갑자기 테슬라 삼성 SDI에 테슬라가 생각이 나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루머를 내갖고 예를 들어 조그만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무슨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런 거로 막 흘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게 주가 오르는 나라야 우리나라. 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가 뭐랄까 야 너 아는 애가 있니 이런 걸 따지는 거야 세상은. 그러니까 재밌는 게 테슬라 그 삼성 SDI에서 네. 테슬라 납품한다는 얘기를 훅 올라갔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훅 빠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반대로 보면 미국에서 그런 뉴스 갖고 올라가겠냐는 거야. 안 올라가. 심지어는 미국의 HTS 아무리 받으라 그런 뉴스 안 나온다니까 내 말을. 맞아요. 그런 게 뉴스 가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래서 돈이 되느냐 그렇죠. 나중에 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나왔느냐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서 뉴스로 해갖고 이게 무슨 해갖고 뭐 한다더라 뭐지 앞으로 친절로 대한민국 이랬잖아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 수십 줄 투자한대요 이거는 반응이 안 돼 그런 거는 그거는 마이너스인 거죠 투자를 하면 일단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란 간에 미국 투자가들한테는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장점 단점 따위 우리나라는 수많은 변수를 너무 많은 걸 해야 돼. 심지어는 나도 방송인이잖아. 그렇죠. 내가 여기서 스스로 자비판하면 정말 웃자고 하는 거지만 나 스스로도 좀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가는 거 있잖아. 일주일 전부터는 어느 회사가 쫓아간다 내는 걸 방송하고 갔다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 가서 수주를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란 가신 거 있잖아 이란 가서 사상 최대 수주 뭐 MOU 한 거 있죠 내가 2주 전부터 내가 명단 받아서 그거 공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반기문이 될지 대선에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도 미국에 공부하고 미국 수주를 하고 하지만은 미국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You are fired야 정말 트럼프가 제일 유하는 말 You are fired거든 그 말이 딱이야 그러니까 그 되지도 않는 소리 하니 그 주식 올랐다 떨어져요 어떠서 우리나라는 그게 뭔 지랄이야 솔직히 나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뭔 지랄이냐? 너 그걸 가르쳐? 당신은 그런 걸 가르쳐?
그런 거 보지도 않죠. 보지도 않아? 얘기도 근데 그런 거 하면 시청 쭉 오른다? 그렇죠. 그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 어, 단독 해야지, 단독. 제일 먼저, 뭐,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 수행한 명단에 따른 주가 분식 하잖아, 내가 또. 먼지랄 해야겠다, 먼지랄. 그게 좀 어이가 없는 거지. 근데,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뭘 사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사는 거가, 근데, 그, 한국 주식도 안 잡았대잖아요. 네. 제가 근데 얼핏 듣기로는 한국 주식은 그냥 담아두고 장기 투자를 하면 된다. 한국 주식이? 네. 네. 글쎄요. 그냥 담아두면 오른다. 네. 이런 글쎄요. 말씀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주식은 대한민국에 없나요? 몇 개 없죠. 아 진짜요? 네. 몇 개 없죠. 심지어는 네. 그냥 일등주만 골라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요새 좀 올랐지 한 3년 동안 개고생했지. 아 진짜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티레이더를 쓰시면 되는데 유한타. 아니, 뭐, 어디서? 이게 뭐야? 아니 티레이더 정우성 선전하는 거 몰라요? 정우성 광고하잖아요 이거. 아 진짜요? 유한타 증권. 유한타 증권에서 사고 팔고 하는 신호를 보내줘요. 아 진짜요? 그쵸? 그냥 정우성 목소리로? 아니 뭐 목소리가 나쁘지 않아. 그냥 제가 사놓고 있으면 알아서 팔라고 막 문자. 매수 매도 사이 나온다는 얘기. 정우성 있다가 지혜 씨 우리 지혜 씨 우리 사는 거야. 그럼 당장 사. 그것이라면은 그것이라면은 큐브 써야죠. NH증권의 큐브. 똑같이 로봇 기획자 로봇 어드바이저잖아요. 그냥 문자 보내고. 결과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매수 매도 타이밍 주겠죠. 그럼 남자한테는 선택하네 여자. 뭐 섹시녀가 불러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겠네. 아직까지는 나 철현 좋아하면 서련이 오빠 오늘 파는 거야? 파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거 그런 거잖아 지금. 그 완전히 그 경제의 기본을 무너뜨린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배웠잖아요. 랜덤워커라는 이론 알잖아요. 아, 잠시만요. 네. 야 이거 방송 끊어야겠는데? 네, 난 유한테서 전화하면 난 방송 하라. 아, 저는 아닙니다. 제 의견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거 밝혀드리고. 지식도 가야지. 네. 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의 기본이 왜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네네.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내가 돈을 언제 쓸지는 이 친구가 돈을 언제 쓸지 알아내는 게 사실 경제의 기본이거든요. 맞아. 경제 돈을 언제 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주식시장에 올라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그걸 배우잖아 대학교 때 경제학 원론에서 네네. 배우고 뭐 배우는데 의지 않는 소. 네. 과연 로봇이 그걸 맞추겠냐는 거죠. 맞추겠어요?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상식적으로 또한 생각하기를 유한타 증권에서 티레이더라는 걸 발견해서 매매 신호를 준다고 쳐요. 가능성 있으면 그걸 왜 개인들한테 왜 주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맞아요. 길 가다가 딱 하면 도화 아니에요 거의. 그쵸. 말 시키면 도화 아니에요 도. 그쵸. 예, 아니면 정신이 나갔거나. 근데 주식 시장에서만 통하는 말도 안 되는 사실 이론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길 가다가 누가 또 잡을 것 같아 헌팅. 아, 지혜 씨의 그래서 나오죠. 지혜 씨 그래갖고 헌팅 돼서 뉴욕에 취업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러고. 아 그러면 저 단도직입적으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럼 저 뭐 살까요? 저 뭐 살까요? 저 개인 투자가 좋아 마지막에 질문이죠. 그래서 뭐 사요? 뭐 살까요? 아, 제가 그것도 답을 쉽게 드려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눈으로 보이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전부 다 좋은 기업들만 들어와 있어요. 아까 작가님 나이키, 네. 뭐 스타벅스니, 스타벅스? 예. 맥도날드 사상 최고치죠. 스타벅스도 중국에서 장사 잘하고 있죠. 네. 나이키, 언더아머, 우리가 알고 있는 다 그러잖아요. 또 뭐 있을까요? 다 얘기해 보세요. 쫄쫄 굶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 거의 없어요. 왜냐면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네. 이미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힌트를 얻으시면 중국에 또 들어가 있는 미국 기업은 거의 다 대박이죠. 아 진짜요? 중국에 들어가 있는 중국 시장은 다 휩쓸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우리 저희 한 90년대인가 나이키 엄청 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딱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힌트도 그냥 뭔가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네. 그냥 세상 일상에서 보는 기업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 그것만 들으셔도 그냥 끝나죠. 그게 뭐 있어요. 스타벅스가 최고 아니에요? 맥도날드 맞아요. 페이스북 코카콜라. 아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만 찍어주세요. 페이스북도 좋죠. 스타벅스? 페이스북? 하나만 찍어달라면 저는 이제 구글을 말씀드리죠. 우리야. 네. 월마트는 이제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떠났으니까. 아, 네. 월마트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떠났으니까. 네. 애플도 아니에요 이제? 애플은 아시겠지만 좀 사업의 다각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구글 아까 얘기했지만 구글이 아시잖아요 검색 엔진도 하지만 네네. 그 이세돌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딥마인드 끝다 거인공주는. 난 근데 나는 나도 구글 좋아하잖아. 구글 나는 구글 난 의견 바꿨어. 나 네이버로.
아, 네이버. 왜냐면 네이버에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미국 주식만 치면 미국 주식 제일 먼저 뜨고 아. 우리가 미국 주식에 미치 되면서 뜨고 거기다가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있네. 맞아. 미국 주식까지 치면 미국 주식 답이 바로 떠. 저 그거 검색하고 봤잖아요. 깜짝이죠, 깜짝. 네. 그래갖고 진짜 대단해. 네. 그래서 여기가 우리 난 책이 이번에 세 권이 나와요. 네. 두 번 나올 때까지 계속 밀기로. 그다음부터 바로 옮겨타진 않아. 아, 근데 왜 나한테 안 물어봐? 뭘요? 뭘 사야 돼? 뭘 사야 돼? 아니, 아니, 소동치도 하나 나도 물어봐. 그래서 계좌 어떻게 터야? 다 나오면 항상 못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계좌 어떻게 터요? 아, 근데 여기서 또 책자랑 좀 한번 해야 돼. 네. 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최근 구성을 보면 앞부분에 좀 있고요. 그 147페이지부터가 핵심이에요. 물론 중간, 앞대 중간은 또 우리 누구야? 이영윤. 아니, 누구야? 이승원 교수라. 우리 본부장이 많이 썼지만 거기서 그래서 뭐니? 그래서 뭘 사야 되니? 궁금하잖아 마지막에 그렇죠, 네. 그건 누가 썼겠어? 오 이건 교수 아니면 못 쓴다 아니 곧 강의하시잖아요 아니 그 사실이야 사실인데 여기 핵심은 여기 들어있거든 그래서 책이라는 게 이렇잖아 핵심이 제일 앞에 나온 사람이 있고 제일 뒤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너무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앞에만 보고 다 보고 집에 가버려 나는 교보문고 이런 데서 책을 보게 앉아서 하는 사람은 짜증나. 불법으로 해, 찍거를 다. 왜 앉아서 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뒤를 봐. 뒤에 결론이 나오겠지. 뒤로만 보고 또 집에 가는 사람 있어. 그래서 나는 절묘하게 편집이랑 얘기했어. 중간은 진짜로. 딱 중간에 나와. 내가 쓴 핵심이. 생초보도 돈 버는 글로벌 투자 이망정말 14개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 쓰는데 그 상의 별로 조금 했지만 네. 누가 정했어요? 다 정하셨죠. 누가? 위원님. 제가 정했잖아요. 교수님과 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여기서 제가 한 거가 184페이지더랍니다. 184페이지인데 제가 책 꼭 써야 됩니다. 이거 뭔지 보려면 얘기하시고요. 184페이지 써야 돼. 아니 첫 제가 14개인데 184페이지에 아 이걸 한 얘기하지 말까?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하는 건데 전 이걸 언제 샀냐? 지금 당장 사야 된다고 있어요. 당장 사야 된다고 그랬고 항상 이렇잖아요. 당신 샀냐? 이런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내가 사갖고 이걸 얘기하면 선행매매야. 그렇죠. 불법이.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은 걸릴것도 없어. 수백만 주가 수천만 주가 되는데 내가 사봤자 하면 5천 불어치 살 것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 이런 건데 제가 이 주식을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히 또 내가 내가 업계에 또 나갔어요. 강남에 있는 내 친구가 성형외과, 내 후배가 성형외과라고 그걸 해요. 하여튼 이 새끼가, 이 친구가, 형님, 형, 주식 못 사야 돼, 그런 거야. 근데 어이가 없어갖고, 근데 너 뭐가 없냐 했더니, 우리나라 주식 한 대여섯 개 하는데, 뭐 할까, 뭐 한 10억 어치 한대요. 근데 터블란 주식을 갖고 있어. 진짜로. 내 들은 건 짜증나는 회사, 이런 거. 딱 들어보면 모르는 회사 있잖아. 나 모르는 회사를 다 듣보잡이라고 하거든. 내한테 듣보잡이라는 거는 그냥 개같은 주식이야. 급등나 있으라도 그거는 애들이라는 건데 진짜 뭐 야, 큰 주식하고 7천만 원 1억 짜리 그걸 사서 안 되는 건데 뭐 산 거야. 왜 샀냐니까 뭐 급등주해서 산다고 사고 애들끼리 밥 먹다가 누가 술 마시고 아는 전문가가 얘기해 이런 개헷소리를 한 거야. 의사선생이 성형외과라거든요. 성형외과? 성형 피부과 그걸 같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했어요. 자기도 혹시 말하면 알지 모르겠는데 지혜씨도 몰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데 100% 알아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다이어트 해봤어요? 해봤죠 다이어트. 네. 운동으로. 다이어트는 내가 평생 안 해본 게 없다. 네. 진짜 안 해본 거 없어. 다 해봤어. 그래서 나 약도 먹어보고요. 약도 처방받는 약도 먹어보고 그냥 일반 약도 뭐 운동도 하고 뭐 PT도 받아보고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제일 맞으면 사람들이 안 되기 때문에 뭘 하냐면 먹죠. 지방 흡입을 하죠. 아, 그렇죠. 지방 흡입을 하죠.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하다가 그런 거 해갖고 위절제하고 그러다가 운명을 달리한 분이 심해졌잖아. 아, 그렇죠. 위절제하고 그러다가 남녀 간 거잖아요. 근데 많이 아파갖고 많이 그 살쪄갖고 그래갖고 해갖고 막 간 거 아니야? 맞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 아실 분이 여러분들 네이버에 제가 좋아하는 네이버에 미국 주식 한번 쳐보시고요. 확인 들어갑니다. 냉동 지방 분해라고 한번 쳐보세요. 진짜. 자기 한번 쳐봐. 쳐보세요. 네네. 냉동 지방 분해 시술이라고 쳐보세요. 수술 아니면 시술이요. 냉동 지방 분해. 네? 그게 보면 하버드 대학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게 쿨픽 뭐 하는 거야. 쿨픽 뭐 영어로 썼는데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시술법이야. 그 냉동 지방 분해 시술을 영어로 치면 뭐라고 써 있어? 쿨픽킹 뭐 그런 게 있어. 시술이야 시술.
대표가 거기 보면 하버드에서 발표한 거 보면 아무리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팻을 이거가 분해하는데 냉동 순간적 냉동이 세면 돼요. 냉동 지방 분해 시술인데 제가 처음 들었죠. 네. 근데 방송에서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거 하버드랑 같이 개발한 애가 회사가 젤틱이라는 게 있어요. 아 들어봤어요. 젤틱을 또 네이버에 치면 쫙 나옵니다. 그렇죠. 쫙 나와. 젤틱 시술. 나오는데 이게 기계도 비싸고 그냥 약 1억 몇천 하는 걸 갖고 있고요. 그게 냉동 지방 분해는 하버드랑 독점된 거예요. 같이 개발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에서 1년에 30몇만 원인가 하고 있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시고 그 아까 제가 말한 페이지에는 자세한 것까지 뭐 시간 지면상 안 했는데 자세히 나오고 요즘 내가 어저께 들어봤더니 얘네가 내 카드 얘기해서 그런지 들어가면 자세한 건 한글로까지 나와요. 자동으로 한글로 설명해놨네요. 젤틱이라고 젤틱닷컴 치면 예전에 제가 원고 쓸 때 제가 원고를 한 세 달 전에 준비했잖아요 저희가요. 그때는 안 나왔거든요 한글에. 지금 한글에 나오고 네이버에 치면 쫙 나옵니다. 냉동 지방 분해하면 쫙 나와요. 쫙 나와요. 근데 더 지금 더 말씀드리는 건 그때 제가 3월인가 그때 이걸 썼는데요. 네? 그때 뭐 떨어졌다 이랬나 올라가는데 의사한테 얘기 놓고 살아가더니 형 우리 기계 있어 그런 거야. 아 진짜요? 어 근데 그게 상장되면 몰랐던 거지. 그쵸. 예. 네. 근데 여기서부터 핵심이 들어가는데 제가 디테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꽤 들어와 있어요 여기요. 강남에 가면 있고 근데 비싸요 그게. 그래서 그거 한번 뭘 하는데 얘기 들었는데 한번 하는데 그거 한번 기고 들어가면 그거 한번 쓸 때마다 3명밖에 못하고 다시 뭐 써야 된대요. 리프레스 하는 거 소모품이 있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중국이 엄청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보톡스를 많이 맞았잖아요. 처음에 요즘 보톡스 대해서 엄청 싸게 하는데요. 지금에야 홍콩이 우리보다 잘 사는 쪽이 많은데 홍콩이 성형의 인기가 지금 막 들어갔어요. 시술이. 그래서 요즘은 런치 스페셜 그런 거가 홍콩에 많고 홍콩에 상장되는 회사다. 이번에 상장되는 회사가 될 거 있어요. 그래서 홍콩의 성형외과 네트워크 그게 또 중국에 들어갔어요. 아 그럼 중국 테마네. 젤틱이 지금의 모든 미국의 의료 장비 쪽은 다 중국 테마예요. 중국 테마네. 예. 네. 딱 보시면 치과 관련주도 제가 책을 두 개나 써놨잖아요. 여기 봤죠? 두 개 써놨잖아요. 그 의료 장비도 하나 이거 써놨는데 그게 엄청 히트해요 지금이요. 근데 중국에 병원이 없어. 적어. 농담이 아니라 치과가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뭐 수명인가 뭐 이러면 중국은 0.3명인가 밖에 안 돼. 의사 자체가 죽어. 적어. 그렇죠. 중국이. 그래서 병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아프면 예전에 보면 엄마 손 약속? 네. 요즘도 그런 말 하나? 하죠. 아 그러죠. 뉴욕까지 보내고 있으면 안 되죠. 엄마가 의사죠. 예전 보면 뭐 화상하면 된장 바르고 뭐 목이 물려도 뭐 하고 그런 거 있잖아. 바르고 침 바르고 간장 바르고 예전에 보면 그 소화 안 되면 콜라 마시는 건 말이 된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민간이 아주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 없고 예전에 병원도 없고 한의사도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젤틱을 사실 내고 있어요. 젤틱. 그래서 이게 하여튼 젤틱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 솔직히 의료 장비들이 있죠? 있어. 예? 뭐 메디톡스도 있고 뭐 그 뭐야 오스테 임플란트도 있고 뷰옥스도 있고 많이 있어요. 바텍도 있고 많은데 솔직히 바텍 뭐야. 제가 또 책에도 있어요. 바텍을 아우르는 그 최상단에 있는 회사 딱 있어. 그 회사가 두 회사가 또 합격을 했네. 세계 최대, 그렇지 않은 세계 최대인데 이번에 세계 최대 되겠어. 두 개 합병했거든. 그 회사 무조건 잘 되지. 무조건 잘 돼. 그럼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거는 안 말하죠. 그거까지 말하면 확인하고 갈까. 근데 그런 게 널려 있어. 그거를 우리가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일주일에 서너 개씩만 올려주잖아요. 어디다 올려줘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페이스북 페이지. 그거 어떻게 찾아가? 네이버에서 미국 주식만 치면 그게 나오죠. 맞아요. 네, 아, 우리 두 개 좋은 거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죠. 저희 아버지한테 끝나고 네. 전화할 거예요. 아빠 계좌 투자고? 네. 근데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주식이 있는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기본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기본 계좌도 제가 알기엔 비대면은 가능합니다. 비대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원인데, 그거가 해외 주식 하려면 플러스 원을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늘 그렇잖아요. 성인 남녀니까. 성인이잖아요. 네. 한번 남자와 만나서 손잡고. 예? 그게 좀 요즘은 안 어렵나? 안 어렵나? 전 어렵던데. 근데 네. 한번 손 한번 잡았어. 어떻게 될 것? 네. 아, 그럼 그 다음 계속 잡잖아. 네. 그렇죠? 포옹도 하고. 아.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예. 근데 미국 주도 마찬가지죠. 처음이 어려운 거죠? 한번 안 해보는데, 한 번에, 그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가. 그러니까 주식 어떻게 계좌를 어떻게 해야 되죠? 계좌를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제 진짜 거짓말 14년째 같은 질문이에요. 아. 저 근데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죠. 그걸 이게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근데 답답한 현실이죠. 답답한 현실이고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뭔가 모순되거나 제가 늘 마지막에 세미나 이렇게 끝나고 얘기하거든요. 뭔가 모순되거나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치상 맞잖아요 말이. 그 주먹이 좀 세 보이기도 해. 네. 그 주먹이 세 보이기도 해. 네. 근데 네.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게 빗대어 생각하면 충분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실천이 옮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걸 네, 늘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의 답이다. 저희가 그 다시 말씀드리면 6월 21일입니다. 21일입니다. 화요일날 6시 반 강남 구민회관 대처. 네, 네. 대처가 또 그 3호선 거기 나오면 강남 구민회관 하이마트 뒤쪽에 있으니까. 그럼 주차도 편한 것 같은데 전 뭐 주차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없으니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지하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어. 그래도 500대가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500대가 들어가지는 많죠. 아, 500명을 네, 네. 생각하고 계신 분들. 네. 그리고 제일 빨리 하신 방법은 이게 그 네이버 예약수죠. 네이버 예약 아, 메뉴 앱수잖아요. 네. 아, 그것도 못 알아는 거 많아. 맞아. 그 가장 좀만 보고 네이버 예약 들어가셔갖고요. 앱 들어가서 거기 그 키움증권 치면 나올 겁니다. 키움증권 하고 그거 정 안 되면 역시 미국 검색 주식 검색해서 맞아.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페이지에 들어오면 거기도 돼 있는데 그게 제일 빠르고 예약하시면 가장 빠르고. 아 근데 이게 뭐 보니까 업체가 하기 때문에 4일밖에 그게 끌어졌잖아요. 네, 4일까지 지나면 사라지면 다시 또 다시 또 알아서 전화하셔야 되니까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제가 본부장님이랑 위원님 모십니다. 아,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야. 저는요 돈 안 되고 안 되는데 말하는 거는 팟캐스트밖에 없어요. 돈 안 되는 건 절대 어디 가서 말 안 해.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와이프가 제가 돈을 붙인 줄 알아요. 돈 안 되는 돈 안 되는 것만. 돈 안 되는 말 안 한다. 이거 돈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청주나 이거 우리는 난 잘 안 가고 돈 안 주는 거 아닌 거지. 돈 줘야지. 돈 줘? 우리 또 나오는 만큼 그 지혜 씨도 돈 안 주면 말 안 하죠. 저 안 하잖아. 우리 성격 우리 성격이 다르다는 게. 알았어요. 이게 선입견 꽂아주냐? 본부장님만 입금하면 출동? 입금하면 출동하지 계약서 쓰거나 어땠어요? 그 오성 씨부터 일단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 당연히 있죠. 지금 당장 계좌표로 가야 되고 아 근데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팟캐스트 듣고 팟캐스트 안 들어도 되지 들어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거 들어야지 종목 어디 있는지 미국 주식의 답이다 사기 전에 몇 페인지인지 봐야지 책이라도 사야지 그렇죠 지혜씨는요? 저는 하루 종일 검색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한 시간 만에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값지고 계속 오고 싶어요. 아 이거 다운로드 수? 투자의 신이 되겠어요. 네. 여신? 네. 다운로드 수가 나오고 일정 수 나오고 반응 있으면 또 다음 주 해갖고 한 2, 3주 정도 더 한번 제가 특집으로 부정해드리고요. 다음 주 올 때 두 분 다 그 확인증 갖고 와야죠? 네 계좌 개설 확인증 그렇죠. 네. 네 계좌 개설 확인 그러면 계좌 개설 확인증 하면 본부장님 2회도 한번 특별 2회 부장님 주고 아 뭐 다음에 바쁘 이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계좌 뜨는데 15분이면 돼 스마트폰으로 되거든 스마트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 개설 확인증 뭐 확인증 특별 없죠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면 되니까 계좌 그 그거 하죠 그러면은 그 미국 주식이 답이다 그 확인증 계좌 개설 확인증 갖고 온 사람 먼저 주기로. 아니 그런 거 안 돼. 그런 거 안 돼. 그런 거 안 돼. 그거 왜냐 우리 키움증권에서 이번에 그 주최 아니 거잖아. 아니 왠지 좀 제가 늦을 것 같아서. 자기는 충청도기 때문에 늦질 않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나 결혼식 때 장모님 늦게 오신 거. 진짜로. 진짜요? 우리 진짜 충청도 원단이지. 그러셔갖고 그 결혼식 날 당연히 친정 엄마랑 신부가 네. 기념 사진 찍고 통화 그런 거 있잖아. 우린 그게 없어. 결혼식 하고 나서 오셨기 때문에 버스가 진짜 네. 그게 충청도야. 아 근데 우리 와이프 그 얘기 절대 가서 하도 얘기하니까 하지 말라 하는데 한 5만 명 알 거예요. 5만 명? 근데 사실이야 사실 그 얘기를 또 해주래.
해도 내가 맨날 쭉쭉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라는데 뭐 사실관계니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아들 딸도 자기도 얘기해 자기 태어나시다 근처 다가와서 선적도 안 돼 있는데 마치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감나게 얘기한다 그러고 우리 엄마가 말이야 결혼할 때 우리 외할머니가 느껴졌다고 아, 일단 오늘 이렇게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또 두 번 잘 되면 확인증 갖고 오고 다운로드가 반응이 있었으면 반응이 있었으면. 와우.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